열왕기상은 기본 구조가 아무래도 역사이다 보니까 지난 시간의 스토리를 기억하지 못하고는 뜬금없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깐 앞부분에 지난 시간에 무슨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었는가를 조금 더듬어 보고 오늘 이야기로 진입하는 것이 이해에 훨씬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궁궐 내부에서 어떤 공사 현장이었던 것 같은데 한 청년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성실하고 부지런한 청년이 눈에 띄었어요. 그 이름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는 금수저 출신도 아니고 일찍 아버지를 여인 과부의 아들이었어요. 흙수저죠. 그러나 성실과 근면 하나로 왕 솔로몬에게 눈이 띄어서 그는 솔로몬의 부하로 근무를 하게 되면서 성장을 하죠. 그러다가 예루살렘에서 나가는 어느 길목에서 당시 선지자였던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운명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 선지자가 새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로보암을 길에서 만나자 아주 엄청난 퍼포먼스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네게 10조각을 나누어 줄 것이다. 그 말은 지파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라가 장차 큰한 축을 갈라서 하나님이 네게 나누어 줄 것이다. 이렇게 천둥 같은 소식을 이 청년에게 전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씀입니까? 그 이후에 솔로몬의 마음속에 뜻모를 사르이가 일어나서 그 근거와 이유는 성경이 일절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사정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높은 그저 위치에서 하나님의 섭리겠거니 이해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의 마음속에 이 여로보암을 향한 사르이가 일어나요. 죽이려고 하죠. 그러자 여로보암이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으로 피신을 해서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난주 이야기의 끝머리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초점이에요. 자, 그 부분을 우리가 확인 겸 11장 4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11장 40절 시작.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거기 언제까지 있었는가 하면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솔로몬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뭐 언젠가는 죽겠죠. 그 조상들의 길을 따라서 솔로몬은 결국 죽습니다. 4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 수가 몇 년입니까? 네. 40년 통치를 하고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적법한 계승자인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위가 계승이 되는데 43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듯 보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조상의 길로 돌아갔고, 이제 이스라엘에는 솔로몬의 아들, 합법적인 계승자인 르호보암이 일어나서 왕위를 계승하게 되죠. 근데 언제나, 정권 교체기는 혼란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게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오늘 본문 첫 절에서 좀 확인하십시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왕이 되자마자 어디로 갔다고 돼 있죠?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자, 여러분, 왜 세겜으로 갔을까요? 이 세겜은 이스라엘 민족사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상징이 담아진 장소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오늘 내용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배경이 되는 여호수아서 24장을 좀 띄워주세요. 제가 좀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지금 여호수아는 오랜 세월 끝에 가나안 땅을 다 점령을 했어요. 참 별의별 일들도 많았고 죽을 뻔했던 일들도 많았고 이 민족을 이끄는데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도 지나고 땅은 점령이 되고 여호수아도 늙었겠죠. 이제 자기의 죽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직감하고 이 백성들을 어디에 모으는가 하면 여기가 세겜입니다. 세겜에 모아요. 그리고는 한 연설의 내용인데 여기 이상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된 거죠.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오늘 택하라. 세겜에서 요구한 선택의 기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가 선택의 문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글자를 넘어선 하나님의 표정과 이 말의 뉘앙스를 놓쳐서는 안 돼요. 예를 하나 들죠. 집에서 어머니가 아들을 키우는데 이 아들이 거의 청개구리 띠예요. 어떻게 해도 말을 안 듣고 반대로 나가고 순종을 안 해요. 설득하다 어머니가 화가 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 아, 드디어 어머니가 나에게 나를 이해하시고 자율권을 주셨구나. 이렇게 아들이 이해를 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거를 맹추라 그래요. 맹추. 맹꽁이. 그렇게 알아듣는 아들은 옳게 알아들인 게 아니죠. 네 마음대로 해. 그 말은 네게 선택권이 있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느낌입니다. 오늘 택해라 라는 말은 뉘앙스를 거기에 더 씌우자면 이런 물음이죠. 우상 섬기든지 하나님 섬기든지 마음대로 해. 그 뜻입니다. 그 말은 반어법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강하게 말하기 위해서 이런 문구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16절 이렇게 답변을 꺼내놓습니다. 16절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 네. 자, 여기서 비로소 이스라엘은 정식으로 가나안을 점령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국가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출발을 하는 위대한 장소가 바로 이 세겜입니다. 지금 르호보암이 여기를 백성들을 데리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권의 출발을 알리면서 말하자면 자기 왕위에 대한 신학적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세겜 땅을 찾은 겁니다. 자, 이때 나라의 한켠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2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앞을 잠깐 보십시다. 지금 나라는 솔로몬은 죽고 그리고 새 왕이 들어섰어요. 그런데도 본문을 잘 유심히 보시면 여로보암은 그 소문을 듣고도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로보암은 아, 솔로몬 죽었으니까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듣고도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의 귀환을 가능케 한 동기부여가 있었습니다. 고국의 일단의 무리들이 여로보암을 소환합니다. 이제 당신 들어와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해서 급거 귀국을 하게 된 거예요. 보통 우리가 흔히 일반 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정치 망명사 같죠? 급하게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백성들과 함께 새 왕이 된 르호보암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이 보암이라는 말이 똑같다 보니까 여로보암, 르호보암 하다 보니까 형제인 줄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둘은 일절 형제가 아닙니다. 여로보암이 귀국을 해서 백성들을 데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이 새왕 르호보암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아주 중요한 간청 하나를 올립니다. 그 간청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3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지금부터 간청의 내용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솔로몬을 두고 한 얘기겠죠. 우리에게 뭐를 무겁게 하였으나? 예, 멍에. 자, 잠깐 저를 보세요. 이제부터 이 멍에, 노래 제목 같은데 이 멍에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반복됩니다. 여기에는 이 멍에가 갖는 시대적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멍에는 백성들에게 가혹하게 지워진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멍에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주제는 멍에라는 주제입니다. 아버지 때부터 우리에게 더 씌워진 이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자, 4절 볼까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또 멍에가 나오죠?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어떻게 하겠나이다? 섬기겠나이다. 자,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왕 같으면, 사고와 신앙이 정상적인 왕 같으면 이런 백성들의 첫 소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옳았을까? 이게 3일 후에 오라고 해야 될 문제입니까? 즉석에서 이거는 답변을 주어도 하등 이상할 게 없는 소청입니다. 그런데 3일 후에 보자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는 3일 동안 무슨 일을 하는가? 이 3일 동안 벌어진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두 그룹에게 조언을 구해요. 한 그룹은 원로 그룹입니다. 이 원로 그룹은 아버지 솔로몬 통치 때부터 함께했던 그룹이에요.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그룹입니다. 이 두 그룹에 조언을 각각 구해서 거기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룹부터 조언의 내용을 들어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 하면 6절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7절, 이제 노인들이, 원로들이 이 젊은 왕 르호보암에게 답변을 물려주는 거예요.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그런데 르호보암이 이 원로들의 조언을 듣고 반응이 이렇습니다. 8절.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어리다라는 말은 생물학적인 신체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아무리 적게 잡아도 르호보암은 이미 40대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어린 나이가 아니죠. 그런데도 성경 기자가 여기서 그 그룹을 어린 사람들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것은 신앙적인 정신적인 상태를 은유적으로 묘사한 내용이에요. 자, 그 젊은 왕의 측근들에게 다시 조언을 구합니다. 그 조언 구하는 내용을 마저 보십시다. 8절, 9절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1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이거 완전 반전입니다.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자, 앞을 보십시오. 이것이 젊은 그룹이 꺼내든 조언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왕은 어느 조언을 선택하게 되죠? 후자의 조언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약속대로 3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백성과 여로보암은 답변을 들으러 당연히 왔겠죠? 자, 그들에게 이제 말을 꺼내놓습니다. 12절,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이 소년들이 일러준 조언입니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느니라. 자,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이 사건이 되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한 가지 얻어들은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라는 히브리 말은 원래 다바르라 그랬어요. 다바르. 근데 여기에 중의적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건 또는 현실이 되다 그 뜻이에요. 그럼 뭐가 사건이 되고 뭐가 현실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이 현실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이 사건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사실은 아이야 선지자에게서만 토해진 예언이 아니고 일찍이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예견되어 있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좀 띄워주세요. 이때는 사무엘 선지자가 통치하던 때인데 왕이 없던 때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러니까 왕을 요구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아, 우리나라도 좀 눈에 보이는 그런 좀 카리스마가 있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지휘력을 가진 좀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은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맨날 어떻게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느냐. 이렇게 보이는 왕을 요구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것이 한두 번 하다가 만 요구가 아니라 오랜 세월
계속 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쯤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자 다음 절을 볼까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근심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다음 절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젠 할 수 없다. 허락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백성들이 지금 한두 번 하다가 만 요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의 주된 문장이 뭡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에 왜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의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왕으로 대접하지 않던 시대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슬프게 기자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 말을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다음 절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 같이. 결국 이들의 진짜 속내는 우상 숭배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게도 그리하리로다. 그리고 이제 구절을 잘 보세요. 구절. 구절을 잘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제 그 왕의 제도가 세워질 때 백성들에게 임할 경고를 미리 알려줍니다. 그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10절.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리는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랬는데 원래 뜻은 강제로 끌어다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백성들의 어린 아들들을 끌어다가 그의 병거와 왕의 병거죠. 말을 억어하게 하리니 말을 이렇게 풀어서 썼지만 종을 삼는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이 말은 그들의 그 노역과 삶이 얼마나 고달파질 것인가를 암시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다음 절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이거 전부 누가 하는 사역들입니까? 종들이 하는 사역들입니다. 다음 절 시작.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십일조를 거둬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다음 절 시작.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를 시킬 것이며. 17절을 잘 주목해 보세요.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뭐가 될 것이라. 다시 한번 암기하세요. 그의 뭐가 될 것이라. 종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의 제도가 세워질 때 백성들에게 발생할 폐해를 경고한 내용이에요. 결론은 뭐냐 하면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자, 지금 먼 역사의 훗날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2장을 보면서 이 똑같은 역사의 시련을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에게 나와서 요구했던
소총이 뭡니까? 우리 등에 겹겹이 쌓아진 이 무거운 멍에를 좀 벗겨주십시오. 여러분, 솔로몬은 통치 40년 동안 거의 내내 뭐 했는지 아세요? 성전 짓고 부속금을 만들고 토목공사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엄청난 재정, 거기에 필요한 엄청난 노동력들을 누구로부터 착취한 겁니까? 전부 백성들로부터 착취한 거예요. 1장서부터 쭉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설명했지만 솔로몬의 그 성전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는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부터 지혜를 받았지만 그 지혜를 엉뚱한 데 쓴 결과를 빚고 말았어요. 그리고 전부 백성들을 지금 뭐 삼은 겁니까? 자기 종을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자마자 그동안 한을 쌓아야 이 축적했던 그들의 불만을 여로보암을 선두로 세워서 터뜨리는 거예요. 이제 당신 아버지 때의 그 노역을 더 이상 이 백성들에게 얹지 마십시오. 우리의 멍에를 벗겨주십시오. 이것이 세상의 왕,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의 본질이에요. 양태는 다르지만 오늘 여기에 함께한 성도들 가운데 이 멍에 하나씩 잔뜩 쥐고 있지 않는 인생이 과연 있을까요? 없어요. 누구나 다 그 멍에 신음하고 짓눌려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왕 중에 진짜 왕이신, 참된 왕이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런 초대를 우리에게 여전히 내놓고 있습니다. 띄워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모를 메고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이 땅에 절대 힘을 가진 왕이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그들의 그 보이지 않는 힘에 묶여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뿐이란 말이죠. 그런 멍에 가득 짓눌린 백성들에게 유일하게 참된 안식과 쉼을 주는 분은 누구일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것은 이미 선지자들로부터 예견된 상황이었어요.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새 왕이 된, 그리고 신학적 정통성은 확보하겠다고 세겜까지 찾아간 그 왕에게 지금 여러분들의 입장을 대비시켜서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왕이라면 이 원로 그룹의 조언과 젊은 그룹의 조언을 여러분들이 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조언을 채택해야 맞는 겁니까? 예? 뭔가 함정이 있는 것 같아. 함정 없어요. 그냥 대답해 보세요. 어느 조언을 채택해야 맞는 것 같아요? 원로.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보통 많은 해석을 하거나 또 학문을 하는 분들이 그쪽에 손을 드는 경우가 있어요. 전혀 근거 없는 편듬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서 한 걸음 더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젊은 그룹의 조언은 자체 두고라건 논에 치더라도 원로 그룹의 조언을 한번 조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볼까요? 7절을 한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이 섬긴다는 표현 때문에 속아요.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뭐가 되리이다? 자, 여기 세 단어를 건져야 돼요. 앞을 보실까요? 첫째,
원로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두 번째는 그들에게 좋은 말을 하십시오. 세 번째는 그렇게 하면 그들이 왕의 영원한 뭐가 될 것이니라? 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일찍이 경고했던 결론이 뭐예요? 그 왕이 너희를 뭐 삼을 것이다? 종 삼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조언을 하고 있는 원로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인이라고 다 지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대로 가자 그 뜻이에요. 지금 이 나라의 문제는 뭐죠? 이 나라의 문제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1장서부터 쭉 살펴보았듯이 성전 안팎에 빼곡히 뭘 건축해 놨습니까? 우상 숭배의 산당을 건축해 놨어요. 안팎으로 우상 숭배의 백화점이 돼 있어요. 게다가 40년 동안 아버지 때부터 이어진 이 엄청난 노역과 무거운 짐 그리고 혈세를 빨아내므로 백성들의 삶은 완전히 피폐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새 왕에게 이렇게 달려와서 그것을 좀 감해달라고 부탁까지 할까요? 이것은 애굽의 노예살이하던 히브리인들의 고통스리와 하등 다를 게 없습니다. 진정한 출애굽이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백성들은.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 편에 서서 맑게 깨어있는 원로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조언을 해야 맞는 겁니까? 왕이시여, 아버지 때와 같이 백성들을 그렇게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연유로 지금 나라는 온통 우상 숭배의 현장이 되어 있습니다. 왕의 종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백성들로 하여금 누구에게로 돌아가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야 원로들의 조언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언급이 1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원로들의 조언을 가만히 면밀히 들여다보면 딱 한마디로밖에 정의가 안 돼요. 이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때 솔로몬과 함께 정권의 단맛을 본 이들은 아들 때에도 백성들을 종삼아 그 정권의 단맛을 집안 대대로 이어가고 싶은 게 이들의 속내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조그만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젊은 그룹의 조언이나 원로 그룹의 조언이나 본질이 똑같아요. 결국 뭐예요? 젊은 그룹의 조언들은 야, 이제 우리가 힘을 가졌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원로 그룹의 조언은요? 똑같은 거예요. 이대로만 가면 백성들은 여전히 왕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종이 됩니다. 이걸 조언이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결국 인간은 어떤 문제, 큰 문제든지 소소한 문제든지 갑자기 천천히 맞닥뜨릴 때마다 프레임이 똑같아요. 이게 지금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의 프레임밖에 없어요. 이게 나한테 지금 편하냐 불편하냐 프레임밖에 없어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인가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걸 조언이라고 하는 겁니까? 양태는 틀리듯 보이는데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본질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비참한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신앙의 사고의 프레임을 좀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쩌면 예수를 믿는데도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될까 손해될까 이 프레임을 많이 못 벗어나요. 이것이 내 인생의
편리한 일이 될까 불편한 일이 될까 외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이 말씀이 어쩌면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때일지도 모릅니다. 르호보암은 소년들의 조언을 채택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둘 다 실패해요. 진작이 노인들의 조언도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도록 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정권의 단맛을 그대로 유지하는 측면에서만 조언을 던지고 맙니다. 오늘 이 말씀이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인생길을 걸어가고 선택하는데 새로운 하늘을 향한 프레임이 되고 선택의 기준이 되고 원리가 되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